인바이오 한번 뽑아보죠. 자, 5,570원 아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인바이오 잡으신 분들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인바이오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자, 사이토제는 요거죠. 요 흐름이 바뀐 거죠. 그러면 얘는 앞으로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. 12,260원이 깨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. 자, 이거 사이 뜬 건데, 자, 내려가는 흐름이 바뀌었습니다. 흐름이 바뀌고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, 요런 자리들은 부담 없이 스윙을 할수 있는 자리. 848선 10만 8천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죠. 여기만 이탈이 안 되면 반등 시 14만 7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, 이렇게 보는 겁니다. 항상 분봉도 똑같아요. 여러분, 일봉처럼, 아, 박스권을 들어 올리고 0 차자리 이런 데서 이제 매수하는 게 좋은 거지. 어이, 호가마 올라가 버리네. 바로 올라가주면 땡큐지. 진양제약도 보시면은 내려가는 흐름이 바뀌었습니다. 뚫고 나왔어요. 당연히 공구리가 터져 있고요. 장기 이평선하고 겹쳐 있으니까 얘는 딱 손절이 명확하죠. 6,040원만 이탈 안 한대요. 6,04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고요. 지금 이제 448 위까지도 올라온 모습이고,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,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한 6,600원, 1차적으로 6,600원, 그 다음에 7,000원까지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이 시공테크는 이전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는데, 이 우상향 흐름이에요. 한번 살짝 깨졌다가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 회복을 해줬고,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흐름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스윙도 되고 중장기도 되고 다 되는 종목이에요. 그리고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박스권을요, 이 박스권을 최근에 살짝 뚫고 나왔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박스 공구리를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고요. 만약에 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만큼의 파동이 이제 위에서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랬을 때는 8,00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어요. 먹을 자리가 꽤 있는 종목이에요.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 월봉을 보시면은 고점이 높아진 만큼 저점도 높아지는 지금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. 이 흐름에서 상단부 자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간단해요. 여기가 안 깨지면 되는 거야. 그죠? 22,000원만 안 깨지면 됩니다. 22,000원이 안 깨지면 이렇게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괜찮습니다. 이 17,600원 부분이 손절이에요.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, 그러면 요 아래에서 좀 들어가시면 되고요. 얘가요, 만약에 오늘 여기 어제 음봉을 뛰어넘는다,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면 여러분 뭘볼수 있겠어요? 캔들 대칭을 볼수 있는 거예요. 캔들 대칭. 이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간다,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잡아주면 들어가면 되고요. 만약에 안 잡고, 안 잡는다, 그럼 기다렸다가 좀 아래에서 잡으시면 돼요. 11월 12일 금요일장 영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,59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손절이 그리 길지 않네요. 조정 거래량 좋고요. 좋고요. 여기 이제 공구리 쳐 나왔으니까 손절을 여기만 안 깨지면 되거든요. 2130원, 210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1302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아미노로직스 123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 한독, 영진약품, 루멘스, 아미노로직스 네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.